자, 여러분들께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여기는 프리티 다육입니다. 오늘은 프리티 데이입니다. 오, 발음이 좀 이상하네. 자, 프리티 데이에 여러분들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해 드릴 겁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 드리는 요 다육은 아비유 7두근생 5만원부터 시작할게요. 요 아비유 지금 7두가 신겨져 있는 요 화분의 사이즈는 직경 14cm 포도 2, 4, 6, 7. 어머, 나 7두라고 했는데 왜 세고 있어? 아니, 제가 하도 습관이 돼가지고 군생들은 항상 이렇게 두수가 몇 두인가 이렇게 세는 게 습관이 돼갖고 7두라는 거를 알면서도 또 세고 있네요. 아, 또 세고 있어. 근데 얘는 뭐야 이거? 아, 꽃대가 나왔는데 생장점이 소멸해갖고 꽃대가 나왔나 봐요. 요런 애들은 엄마 얼굴이 소멸하면서 그 주변으로 새끼들을 좀 많이 달죠. 뭐야? 넌 하나 더 있어? 어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갠데. 어, 애기를 몰래 하나씩 키워내고 있네. 둘, 넷, 여섯, 일곱. 아유, 잘하고 있네. 14cm 포대, 요 아비요, 7두 가격은 5만원입니다. 요 아크릴 수세미 같이 생긴 아비요, 다부대기. 털 달린 다육이, 얘 진짜 이쁘다 생각했던 게 얘가 처음이었고요. 얘가 예쁘니까 털 달린 다육이는 다 예뻐지더라고요. 그래서 캐롤을 한참 사놓고 그 다음에 예뻐한 게 캐롤이었어요. 아비오 7두는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마운틴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마운틴 요 녀석은 엽성이 환엽에다가 입장 라인이 붉은색 아니에요. 완전 까매. 그런데 제가 한번 얘 손톱이 부러져갖고 그 손톱에서 나온 색을 봤는데 진붉은 색감이 나오더라고요. 붉은 색감이. 그러니까 그 붉음이 너무 진해서 검게 보이고 있습니다. 12cm 포트를 꽉 채운 사이즈죠. 요 녀석이 넘쳐나는 건 아니지만 화분 안을 지금 이렇게 채워서 12cm 전후의 사이즈를 갖고 있습니다. 얘는 잎이 이렇게 환엽이야. 엄청난 환엽. 그리고 얘는 얘는 이렇게 반듯하게 너무 잘생겼죠. 마운틴 가격 2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파스텔 금종자. 얘는 인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진짜 소개를 해드릴 때마다 많은 분들이 선택을 해요. 요 파스텔 금종자, 파스텔 금도 너무 예뻤고 파스텔 금초라도 너무 예쁘거든요. 근데 요 파스텔 자체가 여러분들 나중에 진짜로 살구빛감으로 그렇게 도 많이 물이 들어요. 요 정도 군생으로 도전 추천드립니다. 제가 파스텔을 예전에 제가 모란장에 가서 파스텔을 외두 하나에 얼마에 샀었냐면은 4,000원씩 샀어요. 4,000원씩 사가지고 지금 그거를 포트 하나씩 이렇게 심어 놓긴 했지만 결국에는 그거를 합식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하러 그렇게 합니까? 지금 생각하면 그래요. 물론 파스텔 외두를 먼저 만나신 분들은 어쩔 수 없지만 그거 선물 주세요. 근데 저도 못 줘요. 왜냐면 지금 색감이 엄청 예쁘거든요. 그걸 키워보니까 이게 얘가 이쁘구나, 얘가 그렇게 묵는구나 알게 되더라고요. 그쵸? 맞아요. 그래서 요 파스텔 금종자 포트 사이즈가 14cm 보태 요렇게 풍성해요. 요렇게 풍성한 요 파스텔 금종자 가격 24,000원으로 만나보시고 중간중간에 철화가 같이 있는 녀석들이 있어요. 아무래도 얘네들은 철화에서 풀린 군생이 아닐까 생각을 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여기에서 또 팁 하나 가져가셔야 돼요. 철화가 생얼로 풀려? 네, 풀려요. 풀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보셔요. 지금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철화를 이만큼 띄어서 심어. 그럼 얼굴이 하나, 둘, 셋, 적어도 세 개, 네 개의 군생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제 생각이지만 요 철화들도 처음에는 요만한 걸 떼서 심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렇게 커진 거예요. 파스텔 금종자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제이드스타 금 가격 3만원 소개해드리는데 요 제이드스타 금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제이드스타는 분명히 그런 느낌이 아니었는데 제이드스타 금은 햇살 돌기, 돌기 말이야, 뭐 요로 산타 말이야 요런 애들을 너무 많이 닮은 것 같더라고요. 물론 제이드스타 생얼을 보시면 아니야, 다 아니거든요. 근데도 얘는 닮은 것 같아. 8.5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죠. 제이드스타 금 진짜로 정말로 제이드스타 자체도 가격이 높았지만 제이드스타 금 자체가 가격이 진짜 높았는데 지금은 너무 착하죠. 3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홍치아 철화 15,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색감이 너무 예뻐서 진짜 철화 다육이 요즘에 전성기인 것 같아요. 이 철화가 제가 가만 생각해봤어. 철화가 왜 갑자기 전성기지? 생각을 해봤더니 철화가 풀리면 군생이 돼. 요즘에 우리나라에 재배군생이 진짜 드물어.
그러니까 철화는 어차피 키우면 풀려. 이런 맥락일까? 그런 생각해봅니다. 7.5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목대가 이렇게 목재라고 되어 있습니다. 진짜 많이 묵은 다육이고요. 홍치와 철화는 제가 처음에 만났을 때 3만원에 육박하는 가격이었는데 여기서부터 가격대가 많이 착해졌습니다. 홍치와 철화 새빨갛게 물이 들어요. 여기서 가격 15,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부용철화 가격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부용철화 8.5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는데 부용철화도 처음 만났을 때 6만원대였어요. 그게 불과 1년 반 전 정도? 그 정도밖에 되지 않았는데 이렇게 빠르게 가격이 착해졌습니다. 내가 얘를 더 번식하고 싶어. 이거 하면 하실 필요가 없지만 여기 자르고 여기 잘라갖고 하면 안 되나? 그럼 풀릴라나? 자, 요 부용철화 12,000원 너무 귀엽죠? 요 정도 사이즈는 베란다 거리대에서 예쁘게 키울 그런 사이즈예요. 부용철화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캐롤 철화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캐롤. 제가 이 캐롤만 보면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맨 처음에 우리 프리티닭 사장님께서 캐롤 군생을 3만원인가 28,000원에 입고를 하셨는데 저는 이 털 있는 게 안 예뻤어요. 그 당시에. 그래갖고 난 안 예쁜데 언니는 자꾸 예쁘다는 거야. 안 예쁜데. 그래서 아니 안 예쁜데 왜 자꾸 예쁘다고 그래. 이렇게 했었는데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요 캐롤 철화 보면은 요 아비유 때문에 제가 이제 아 이런 애들이 정말 이쁘구나 라고 하는 게 요 아비유가 너무 예쁘거든요. 그래서 아비유는 진짜 대놓고 털이 되게 긴 편이에요. 근데 이 캐롤은 털이 조금 짧은 단모거든요. 얘는 장모야. 얘는 단모예요. 그런데 유영석이 크리스마스쯤에 예뻐져 이렇게 또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너무 예뻐요. 너무 예뻐서 캐롤은 캐롤 철화 다 키우고 있습니다. 포트 사이즈는 지금 10cm에 지금 식재가 되어 있는데 요거는 여러분들 물론 이 상태에서 딸딸 묵히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지만 조금 덩치를 키우면 좀 더 재밌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캐롤 철화는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블루스카이 군색 14,000원인데 진짜 이 블루스카이 군색은 사장님께서 물맥여갖고 너무 잘 키워놨어. 그럼 물맥이지 뭐 다른 건 맥입니까? 아니죠. 너무 잘 키웠어. 세상에 요로에 많지 않아요. 막 이게 뭐야 이게 수량이 많진 않지만 사장님께서는 얘 너무 예쁘다고 너무 예쁘고 가격 너무 좋다고 막 계속 칭찬하셨거든요. 요 블루스카이 군색 가격 14,000원인데 수량이 많진 않고요. 보통 4두 이상 군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캔디케인 금이에요. 캔디케인 금 가격 지금 요거 한 포트 4,000원인데 요거는 제가 봤을 때 한 세 포트 정도 합식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계절에는 너무 강한 햇볕에다가 두면 캔디케인 금이 색감도 예쁘게 나지 않지만 그 다음에 색이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그늘에서 얘도 지금 크라슐라 속이잖아요. 살짝 반그늘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크라슐라 속은 여름에 휴면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보통 여기 뭐 에오니움 속에 애들처럼 막 그렇게 막 그런 것 같진 않지만 어쨌건 너무 강한 빛은 얘네들 예쁜 색감을 탈색시키는 경우들이 생기더라고요. 요 캔디케인 금 5.5 종잣포트에 있어요. 지금 여기 적심된 자국 보이죠? 적심으로 만들어진 군생인데 맞아요. 여러분들도 더 풍성한 그 머리밥을 위해서는 한 번씩 커팅해주면 풍성하게 목대는 굵게 그렇게 큽니다. 캔디케인 금은 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벨바라 군생 가격 24,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요 녀석도 진짜 잘 키워놓으셨네. 12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고요. 둘, 넷, 여섯, 육도 이상 더 많아. 보글보글해. 요런 롱기시마 같은 요런 종류들 다육들은 기저에서 새끼들을 좀 잘 달아주고 군생을 잘 달아주는데 반면에 또 어떤 게 있냐면 그 애기들을 전부 다 성체로 키워내는 게 좀 어려워요. 그래서 관수, 그 다음에 햇볕관리, 통풍관리를 좀 해주셔야죠. 뭐 그런 거 나 잘 못하는데 그러면 그냥 요대로 키우시는 거예요. 요대로. 예, 요 정도 밥을 갖고 그냥 가는 거죠. 롱기시마 벨바라 군생 가격 24,000원 포트 사이즈 12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색감이 너무 예쁘게 되는 드라큘라 20,000원입니다. 철화도 20,000원 생얼도 20,000원인데 생얼인데 얘네들은 철화로 잘 가요. 그래서 얘는 지금 보면 생얼 같지만 얘는 철화가 되고 있고 얘도 지금 철화가 되고 있거든요. 색감 예쁘죠. 드라큘라는 약간 요렇게 이렇게 표현하면 너무 무섭지만 약간 핏빛의 이런 색감 얼룩덜룩한 이런 느낌으로 물이 들어서 드라큘라라고 하는 이름이 지어지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키핑장에서 드라큘라 철화 잘 키워갖고 사이즈가 작은 화분에서 큰 화분으로 이사를 시켰는데 너무너무 지금 마음에 들고 이 철화가 자라는 속도
속도가 참 이렇게 그 눈에 보이니까 뭔가 변화가 있으니까 재밌더라고요. 드라큐라는 여러분들 외도도 철화도 각각 2만원 판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는 이 외도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근데 여기 보세요. 외도인데 철화로 가고 있어. 외도인데 철화로 가고 있어. 자, 해서 여러분들 표시를 해주시면 사장님께서 여러분들 최대한 여러분들 취향에 맞게 이렇게 보내드릴 거예요. 근데 얘는 거의 군생이야. 드라큘라 철화가 거의 다 풀렸어. 이렇게 좀 개성이 강하네요. 드라큘라 철화는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홍매화 철화 3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홍매화를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요 주황주황 색감이 좋아서 그렇죠. 요 홍매화 철화도 오래 키우면 철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36,000원 소개해드리는데, 홍매화 같은 경우에는 얼굴이 3개, 3개, 4개 정도 되면 개당 가격 8,000원에서 10,000원 선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요런 철화 가격이 결코 높지 않다는 거 말씀드리고 싶네요. 홍매화 철화 36,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미리네 군색 24,000원. 어우, 색감 너무 예쁘다. 저는 개인적으로 요 까망다육들 중에서 미리네를 좀 초반에 만났고요. 흑장미 다음으로. 그런데 요 미리네가 묵으니까 색감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네는 가성비가 가장 좋은 까망다육입니다. 라고 초반에 소개를 진짜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진짜 그랬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요거 포트 사이즈는 지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요. 3두, 4두 정도의 군색을 이루고 있습니다. 진짜 풍성하죠. 미리네 요 풍성한 군생 가격 24,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요 까망이들이 얘는 미리네야. 그런데도 미리네도 내가 알고 있는 미리네 얼굴이 아닌 경우들이 있어. 근데 그거는 시간이 좀 지나잖아요. 그러면 미리네는 라인이 투명한 그런 형광 그 핑크 라인이 오면서 안쪽에는 그냥 핑크색으로 그렇게 물이 들더라고요. 미리네 군생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이시핑키 12,000원입니다. 아이시핑키, 어우, 풍성하다. 아이시핑키 지금 보시면은 약간 파스텔 톤의 진한 녹빛, 연두빛으로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 요 녀석들이 여러분들 어떤 색감으로 물이 드냐면 주황주황하게 물이 들어옵니다. 아이시핑키 12,000원, 가로세로 8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둘, 넷, 제가 지금 집은 거는 6개인데 얼굴 큰 4두도 있어요. 4두도 있는데 이렇게 요 녀석들도 기저 부분에서 애기를 조금 잘 달아주는 타입이니까 목대가 나오면 그때는 여러분들 살짝 길감 있는 화분에 식재를 한다면 자리 공간 좀 덜 차지하게 키우실 수 있습니다. 아이시핑키 12,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알사탕 대품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요즘에 진짜 이런 다육도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어요. 쬐끔하면서 떼글떼글 해가지고 이런 느낌. 진짜 라울의 그런 2종, 4촌, 8촌 같은 이런 느낌의 이런 다육들이 정말 많은 사랑 받고 있죠. 성장기에 있는 다육들은 잎이 조금 떨어질 수 있어요. 근데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 다시 다 나오고 내가 진짜 그런 게 너무 무서워서 나 분갈이 못하겠는데 라고 하시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그냥 이대로 그냥 계속 놔둬요. 계속 놔둬가지고 완전 빡빡 굶겨요. 빡빡 굶기면 목대에 잎이 수분감을 다 빠지니까 질깃질깃하게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왜 우리 그 잎꽂이 하려고 다육이 떼는데 잘 줄기가 질겨갖고 안 떨어지는 경우 있잖아요. 그런 애들처럼 그래요. 그때 분갈이 하시면 되거든요. 요 알사탕 대품 가격은 5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휴밀리스 군생 가격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는데요. 얼굴이 진짜 크죠? 이렇게 얼굴 큰 애들 유치하다 생각하지 마세요. 얼굴이 크면 새끼를 잘 달아줘요. 이렇게 요 애기는 지금 아유 이쁜 짓 엄청 하고 있습니다. 애기를 지금 쪼르륵 지금 계단식으로 이쪽도 쪼르륵 얘는 엄청난 군생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얼굴 큰 얼큰이들이 이렇게 새끼를 잘 달아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자연 군생으로 만나보실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베리 종류 애기들이 그런 예쁜 짓을 하죠. 포트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더 많은 군생이 될 건가 봅니다. 휴밀리스 군생 가격은 2만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벤바디스 군생 소개를 해드립니다. 벤바디스 군생 요석 지금 포트 사이즈가 16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고 가격 28,000원 둘, 넷, 여섯 지금 6도 이상인데 이 소박하게 소도암하게 올라가 있어서 너무 예쁘게 지금 들어앉아 있습니다. 어떠세요 여러분들? 지금 요석은 얼굴이 하나 셋, 넷, 다섯, 여섯, 7개. 어머, 7개나 되네. 입장 뒷면에 살짝의 저 라인이 대화금의 그 시그니처 라인을 가지고 있고요. 예쁜 로제트와 단단한 요 지금 이 모양새가 이건 사실 정야와 대화금의 교배종이지만
너무 성공적으로 잘 만들어진 교배종 다육 중에 하나이죠. 요 벤바디스 군생 28,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치설송 예쁘다. 지난번에 제가 지금 이 치설송은 여러분들 이 꽃대를 꼭 보셔야 돼요. 꽃대 꼭 보시고 이 치설송 이 그 핑크 치설송 베란다에서 꼭 힐링하세요. 진짜 요거는 이 계통의 그런 다육들 중에서 하늘하늘한 게 꼭 채송화꽃처럼 요게 그 꽃이 너무 예쁘고 힐링 진짜 힐링 제대로 될 수 있어요. 대신에 얘가 해가 있을 때 오후에 비거든요. 그 시간에 베란다에 계셔야 됩니다. 치설송 핑크 치설송 꽃대가 이렇게 많이 물은 아가 가격 10,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혹시 털어봤을 때 여러분들 여기에 강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요거 지금 색을 낸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요거를 좀 꺼려하실 수 있지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이게 이것 때문에 얘가 금방 뭐 죽거나 무너지거나 절대 그러지 않아요. 요 색감 난 거 지금 벌써 얘가 시간이 지나가지고 녹빛 올라오고 있죠? 자, 요렇게 나중에 변화하고 크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이제 오해하시는 부분들이 이런 애들 금방 물러지고 막 이렇게 이야기 막 하시더라고요. 아유, 그거는 관리를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서 건강한 다육이를 드려도 관리 소홀이고 잘못되면 그렇게 될 수 있고요. 애완석들은 여러분 대체적으로 그냥 원래 자기 색을 내면서 다시 또 살아간답니다.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염려증이에요, 그거는. 자, 이렇게 꽃대가 너무 많죠? 이 꽃으로 힐링하세요. 핑크 치설송은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진느 군생 가격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뭐야? 나 처음 봤는데? 응? 젠느? 색감이 굉장히 독특하게 제가 좋아하는 주황색으로 물이 들 건가 봐요. 이름이 젠느래요. 처음 봤어요. 완전 얼굴 로제트는 그렇게 크지 않은데 정말 다글다글 빠글빠글하게 그렇게 올라와 있네요.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예요. 요 녀석은 이미 제가 봤을 때 무궁화가인데 무궁화가에서 색이 지금 이렇게 나고 있는 거잖아요. 오, 묵으면 요런 주황주황한 색감이 나려나 봅니다. 요 젠느 군생 24,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색감이 참 예쁘네요. 여기서부터 소담한 군생으로 지금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진내는 24,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줄리아나 군생 가격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줄리아나는 여러분들 우리 프리티 다육 사장님께서 너무 좋아하는 다육 중에 하나이죠. 그래서 떨어뜨리지 않고 키워요. 대신 여러분 요거 적심에서 만들어진 군생이에요. 그래서 적심 자국 있다는 거 알려드립니다. 요 녀석은 두 포드 정도 합식해서 키우시면 너무 예쁘게 진짜 새까매 해가지고 요 줄리아나가 가을 되면 진짜 여러분들 아우 나 이거 잘 키웠다 또 사고 싶다 또 키우고 싶다 그런 생각 분명히 하게 되는 다육입니다. 줄리아나 가격은 10,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아 예쁘다. 미니 미니 달개비 그 14,000원. 요 미니 달개비가 여러분들 저는 진짜 처음에 볼켄시아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너무 예쁘죠. 요거는 여러분들 행잉 화분에다가 이렇게 해서 키우시면 이 보랏빛 이거 완전히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고 해야 되지? 그 한들한들한 잠자리 날개 같은 그런 옷 원피스에서 있는 그런 꽃장식 같지 않나요? 와, 꽃이 아닌데도 어떻게 이렇게 꽃처럼 예쁘냐. 미니 달개비 금 가격 14,000원인데 여기 사이즈가 지금 이렇게 요 정도 사이즈가 굉장히 좋아요. 여러분들 미니 달개비 금 14,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수련 철화 대품 28,000원 소개해드리는데 요거 인기가 많아가지고 이게 사이즈가 여러 버전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이 대품 사이즈가 제일 인기가 많은 게 사이즈가 진짜 가성비가 그 2만원하고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2만원짜리가 요만하다면 요 녀석 사이즈가 진짜 좋아요. 수련 대품 철화 28,000원 포트 사이즈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고야 그래서 요 사이즈가 가장 인기가 많아요 지금. 그리고 수련은 저는 진짜 생얼 보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14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는 수련 대품 철화 가격 28,000원 소개를 해드리는데 진짜예요 여러분들. 제가 2만원짜리도 소개를 해드리지만 2만원짜리가 요만하거든요. 요만하기 때문에 지금 요 사이즈가 가성비가 가장 좋습니다. 다음은 로신 군생 가격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로신을 딱 보면은 얘도 얼굴이 엘렌하고 라우이 정도
이렇게 닮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목대가 크는 속도가 굉장히 빠른가 봐. 그러니까는 여기 지금 목지다가 이미 되어 있는데 이파리가 붙어 있었던 자리가 저렇게 띄엄띄엄 있는 거 보니까 저 여기 이렇게. 그래서 요 녀석은 목지다가 좀 빨리 되고 키가 조금 큰 이제 그런 다육이 로신입니다. 포트 사이즈 10cm 포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이 입장 모양이 올펫하고 이제 저는 그냥 그 생각이 들어요. 올펫, 엘렌 뭐 요런 느낌들 조금 듭니다. 로신 2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다음은 아비오 3두 2만원입니다. 아비오 3두, 그 다음에 제가 7두도 소개를 해드렸죠. 3두 군생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아비오 3두는 2만원인데 요 아비오 여러분들 7두하고 사이즈 비교 한번 해봐드릴까요? 요게 가격이 2만원이잖아요. 2만원인데 얘가 5만원이에요. 얘는 3두, 얘는 7두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선택하시면 돼요. 요 아비오 3두는 2만원. 진짜 가격이 착해진 거예요. 처음에 요게 5만원이었거든요. 처음에 요게 5만원이었고 얼굴 하나가 막 2만원씩이었었어요. 자, 아비오 3두 12cm 포트에 요 녀석 가격 2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파랑새. 진짜 명품이에요. 명품 파랑새 7,000원. 이 와중에 쌍두가 요 녀석들은 여러분들 정말 인기리에 판매가 돼갖고 계속 재입고 되고 있습니다. 잘생겼죠? 파랑새가 치마를 안 입게 이렇게 키우는 게 쉽지 않아요. 진짜로. 그래서 햇볕이 가장 좋은 자리에 두고 얘를 키워야 됩니다. 파랑새 외두 가격 7,000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다음은 질리언 금군생 만원. 이거 진짜 대박이에요. 이거는 정말 3도 이상이거든요. 3도 이상 질리언 금을 만원으로 드린다는 거는 진짜 너무 좋거든요. 얼굴 하나가 8,000원이었었던 질리언 금을 3도 이상의 군생을 지금 만원으로 만나보시는데 7.5풀부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미니마 군생 가격 8,000원 소개해드립니다. 가로세로 8cm 포대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군생 둘, 넷, 여섯, 여덟, 8두 이상 소품. 그러니까 얘는 소형종이에요. 얼굴이 크게 크는 애는 아니거든요. 자, 이렇게 블루 미니마 군생 가격 8,000원 소개를 해드려요. 그래서 베란다에서 좀 작은 미니분에다가 따글따글하게 군생을 키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요 블루 미니마 추천드립니다. 다음은 얼룩사슴. 이름이 재밌어. 얼룩사슴 만원입니다. 녀석을 딱 보는 순간 너는 뭐야? 뭘 닮았지? 목대. 아모르 파티 살짝 생각이 나고 그리고 또 무엇이 생각나냐? 아모르 파티만 생각나네요. 포트 사이즈는 지금 요거 뭐야 이게? 뿌리야? 대박. 이야, 뿌리가 그냥. 얼룩사슴은 목대가 이렇게 있는 다육이고요. 굉장히 지금 목질화가 되어 있습니다. 얼룩사슴 떼굴떼굴한 요 녀석 가격은 만원 소개를 해드립니다. 네, 수련철아 여기 있어. 수련철아 2만원. 제가 수련철아 2만원하고 28,000원하고 비교해드렸었잖아요. 자, 이렇게 사이즈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28,000원 수련철화 좋아하시는데 그래도 나 2만원이 더 좋은데 자 하시면 요거 수련철화 2만원 포트 사이즈 10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수련철화는 두 가지 종류가 있잖아요. 가격 꼭 함께 기재를 해주세요. 다음은 오닉스 철화입니다. 오닉스 철화 한번 볼까요? 오닉스 철화는 8만원 포트 사이즈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쌩얼도 있고요. 철화도 같이 있습니다. 떼글떼글하니 오래 달달 묵으니까 뭐처럼 보이냐면 오렌지 몬노처럼 그렇게 묵어가 얘는 쌩얼 많다. 오닉스 철화입니다. 여기서 정말 그렇게 핫하다는 다육이죠. 여기서 가격은 8만원 소개해드리고 포트 사이즈는 12cm 포트에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릴리시나큼 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저는 요 다육이가 그렇게 좋아요. 마블 금도 좋고 릴리시나큼 좋고. 그러니까 요거 키우시면서 제가 계속 얘기해드려요. 이거 뭐야 크리스페이트 뷰티 같이 보시고 스릴러펄 같이 놓고 보시고 릴리시나큼 같이 놓고 보세요. 다음에 릴리시나도 같이 놓고 보고 너무 재밌잖아요. 저는 그래서 너무 좋고 이 릴리시나큼을 제가 다른 버전으로도 키우고 있거든요. 그 다른 버전에는 좀 되게 얌전해. 얌전한데 얘는 이파리가 크고 완전 그냥 이풀일감 변이감이 너무 크잖아요. 난 너무 좋아. 그래서 아유, 꽃대 이거 이파리 이거 여러분들 자, 이렇게 꽃대에 딱 꺾으면 요 이파리들 다 떼다가 번식하세요. 제가 요거 화분에다가 넣어드릴 테니까 요거 받으시는 분들 요거 같이 받으시면 돼요. 이렇게 왜 띄는데 이거 왜 띄냐면 여기다 놓으면 말라서 없어지지만 이게 이렇게 그 띄어서 번식을 하게 되면 혹시 알아요? 이꽂이 나올지? 그럼 신나잖아요. 그리고 얘가 뭐예요? 금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재밌잖아요. 이렇게 떼가지고 해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얘가
계속 꽃대에서 물기를 빨아들여 올려 빨아 올려. 그렇기 때문에 이걸 떼버리면 꽃이 시들시들 하다가 금세 꽃대도 마르고 꽃도 더 성장하지 못하거든요.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셔야 돼. 이게 뭐하고 있어 지금? 빨리 소개해줘. 답답해. 잠깐만요. 저 이거 띄워야 돼요. 자, 이렇게 요 릴렛이나 금가격 12,000원 소개해드립니다. 일단 전화로 주문이 가능한 다육이 소개 1부 영상 여기에서 마칩니다. 화분 소개도 같이 해드릴 거예요. 우리 프리티 다육이는 정말 어마무시하게 많은 종류의 화분을 가지고 있죠. 이번 시간에도 신상 화분이 들어와서 여러분들 보시면 신나실 거예요. 저는 다음 시간, 다음 그 다육이 시간 소개 또 해드리고 화분도 소개해드릴 거니까 이후 영상도 많이 시청해주세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